안녕하세요. 부양란 목풍입니다. 부양란 오키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도 제법 쌀쌀하고 단풍 계절도 끝나고 드디어 온실 시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온실이 그리운 시절이고 그래서 오늘의 부양 워커리아나나 또 대형 카텔리아들을 전시에 앞두고 잠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한 하는 꽃들은 아마 일찍 피어 가지고 전시회 때는 아마 이 꽃들이 남아 있을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영상에 담아 봅니다. 젠만이 세미 알바입니다. 이 꽃이 엄청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국내에서도 이래가 젠마니 세미 알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게, 꽃들이 대형종에 거의 한 20, 30cm 정도로 거의 대형으로 피는 것, 핍니다. 그 다음에는 젠마니 델리카타입니다. 색상이 조금 오묘하게 조금 연한 색으로 이 안에 잎 속에만 이렇게 색이 싹 들어가지고 요것도 비니가 온 건데 쭉 보시면은 인터메디아 아키니 셀룰리아입니다. 요 아래쪽에는 보면은 이런 꽃들이 무수하게 조금 많이 폈습니다. 보이시죠? 맥시마 셀룰리아입니다. 여기는 전시회 때 아니습니까? 대형 카텔리아인데, 전시회 때 보면은 한 다발이 아마 피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에 보통 보면은 이게 꽃대 5개를 해가지고 꽃대가 올해 6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이게 대형 카텔리아가지고, 요 나비아타 아메시아나입니다. 저쪽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수히 많이 피는 카텔리아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유이, 콕시니아 교배종 유이입니다. 조금 여름에 말렸다가 가을에 물 주니까 꽃이 그냥 신화 올라오는 그 사이에는 꽃들이 다 들어 올라오네. 이 너무 많이 다니까 저도 불안해집니다. 전시회 때 저희들이 맞추려고 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요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요 안에 여기도 꽃대 놓는 거 보이시죠? 전시회 때 이제 저희들이 일정을 맞췄다 보니까 꽃들이 여기저기 막 무수히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시면은 눈이 아마 황홀해질 겁니다. 국내에서 아니 일본에 하고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제가 전시회를 무수히 다녔지만은
이정도로 아직까지 많이 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도 대형 먹구고, 보이시죠? 다, 이거 다 꽃대들이에요. 이게 또 대형종인데, 꽃대들인데. 보통 우리가 이래가 알고 있는 자 우리 유통의 시중에 유통되는 보면은 카틀리아 이거 엘도라도로 해가지고 올리는 건데 와이셰리 이엠토라고 지금 요거는 따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엘도라도보다도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이 노란 꽃, 노랑이 샛노랗게 해가지고 진짜 꽃 예뻐요. 여기도 어떻게 되나 그죠? 지금 요 아이는 지금 막 피어나는 게 아니고 엔젤입니다. 엔젤이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고 우리 나누님이 키우시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제가 분양 받아 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나비아타 아메시아나 아 여기 잠깐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제 작품 이 뺑 들어가면서 돌아가면서 꽃 나오는 것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꽃대 한 30대 붙었어요. 30개 정도 붙었습니다. 이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그냥 온통 화분이 다 빨간색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요 지금은 요 아이들이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꽃대가 꽃이 도대체 몇 개예요? 정말 이래 정말 많은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옆으로도 보시면은 그죠? 엄청나게 다 뜨고 올라옵니다. 저도 뭐 내 저 나름대로 이래가 전시회 준비를 하고 그래 하는데 이제는 정말 국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부양란에서 무수히 개발을 하고 품종을 실생해서 소비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다가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드리안의 세미알바 국내에서 아마 첫 기아가 됐을 거예요. 멋있죠? 정말 예쁩니다. 여기도 지금 꽃대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꽃대가 도대체 몇 개를 피는지 제가 이 나분을 돌리지를 못해 가지고 손이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부양에서는 어떤 뭐 그걸 그 가장되게 거짓 이렇게 하지를 안 하고 그냥 순수 그 있는 그 자체에서만 이래가 해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한번 보시면은 대형 목구에 꽃대가 이렇게 보이시죠? 꽃대가 여기저기 요 안에서 지금 4개인가 올라오는 건 4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4개 정도 나오고 있고 요 조그만한 화분에서 꽃만 가득하가지고 지금 요 안에서도 또 꽃 나오고 있습니다.
카틀레 엘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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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레시아 요 아이는 지금 노는 아이는 그 매직 넘버원이라고 물방울 개체예요. 이 베노사 이주미 지금 오늘 지금 피는 중이라가 아직까지 지금 행태가 지금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고 세미알바입니다. 세미알바고 여기도 꽃대가 보이시죠? 이것이 옛날에 나와가지고 지금 소개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 소개되는 걸 거예요. 보이시죠? 카틀레아 그 브리메니아 다크 컬러하고 또 다크 컬러 이게 이제 엘도라도하고 비올라시아하고 자연 교배에서 일어난 건데 카틀레아 브리메니아 다크 컬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게 옆에 잎 자체 그 배탈 자체에 아주 실패줄이 지금 오늘 지금 피었습니다. 오늘 피었는데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더 진하게 나올 걸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르셀로 미란다 나이트 스카이 넬리아 카올라센스하고 라비아타하고 이렇게 교배가 돼 가지고 이리 예쁜 곳들은 목대가 있습니까? 사슴 기린목처럼 쭉 길게 해 가지고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래 가지고 기르고 수 있는 있을 정도예요. 크기에 풀 크기는 약 한 25cm 목대 길이가 약 한 30cm 정도로 가는 거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맨날 자랑하는 우리 부양의 계란 방울입니다. 아래에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목구에서 나오는 건데 목구에서 나오는 세미알바들 목구애들은 목구에 부자가 해놓으면은 그렇게 발부들이 크지를 못해요. 요 보이시죠? 요게 이제 단데 요게 보이시면은 목구에서도 꽃들을 두 개를 달았습니다. 두 개를 달았는데. 요 옆에도 그렇지만 목구에서는 제가 길러본 결과에 발브를 그렇게 크게 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오니까 있으면 향 진동합니다. 이게 오래전에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서 이거 꽃 피운 이제 작년에서 꽃 나오다가 물을 맞아가지고 꽃들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한 송이만 보고 마는데 제대로 핀지는 지금 제가 가진 이래 한 5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왕성하게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저 위에도 조금 있으면 주인님을 찾아갈 그런 꽃들을 나오고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꽃은 여기에 자연개체 위팅기아나요. 야생에서 채취한 위팅기아나인데 얼마 전에 저희 부양란에서 요걸 야생에서 채취한 거를 좀 많이 보급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쁘시죠? 쭉 가면 요 기존 색깔하고 오늘 지금 나온 기존 컬러감하고 조금 연하게 지금 나오는데 배탈 자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기서도 꽃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아마 전시회 때 딱 맞춰질 것 같아요. 폰팁입니다. 여기 지금 이 핀지가 조금 되고 요쪽에 다시 꽃망울이 여기저기 요 안에도 나오죠. 꽃망울이 나오는데 요거는 전시회 때면은 요거는 전시회 때 아마 만개가 되지 싶습니다. 여기 저쪽 안에 뒤에 구석에서 피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가지고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한 카드 다 한번 봤습니다.
맥시마 누브라입니다. 색감이 진짜 정말 진했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누브라예요. 요거는 아침 농원에서 개발된 품종, 조직 배양을 해가지고 시판되는 건 지금 요즘 시판될 거예요. 꽃은 오래가고 꽃 향기 좋고 있습니까? 땡그라니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엔젤이고. 안셉스 골디나예요. 저번에도 이래가지고 피었지만은 여기는 안셉스가 보통 여기 티포는 이래가지고 그 티포를 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더 이게 어제 피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플라메가 선명하게 드는 게 아니었습니까? 요거는 야생종. 야생종에서, 야생종 자연교배에서, 선별된 거예요. 넬리아 안셉스하고 넬리아 오드날레이스하고 자연교배에서 해가지고 넬리아 골디나 안셉스 그 넬리아 골디나라고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넬리아들이 꽃들을 많이 달고 놓고 있습니다. 제마니 티포예요. 제마니 티포고, 요거는 엔시클리아, 엔시클리아고, 하여튼 어떻든 부양에서 전시회 지금 준비에 일정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일단 준비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요즘 제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하고 저쪽에 안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 오시면은 볼거리가 되게끔 이래가 꾸미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오시는 분들 실망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안으로 쭉 한번 들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봄에는 조금 우크라이나들이 다발대기로 피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허위 광고나 어떤 식으로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 유튜브인을 대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제가 저마저 이렇게 하지를 안 하면은 어떤 특정 유튜브분이 완전히 대한민국 양랑계를 완전히 다 어지럽힐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다 아닙니까? 가지지 못한 자의 비애인데 이래가 자기가 가지면은 명품이고 남의 집에 있으면은 자기 집에 있는 가품보다 못하는 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래 서로 간에 이래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서로가 발전이 있을 건데 다 유튜브인들이나 다 이래 타는 그 카페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하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눈총이 조금 그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꽃만 보고 해야지 어떤 물질지기에서 개입이 되면은 사람이 보는 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꽃 많이 나오죠? 아마 전시회 때 오시면은 실망은 안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 욕을 하면서도 유일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나라 이 대성나눔에서 정말 잘 만들었었어요. 제일 값싸고 저렴하고 일본에서 요 정도 되는 콕시니아가 만약에 이 정도 되는 것이면은 우리 제가 생각하는데 요거 요 정도 크기 되는 것이면은 한 우리나라 돈 50만 원 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아니십니까?
가격이 이 정도로 소비자 그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꽃이 되네. 아무튼 오시면은 눈이 즐거우실 겁니다. 또 간간이 제가 그 할 거고 전시회 소식을 전할 거고 전시회 날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합니다. 양일간 해가지고 오시는 분 특히 마스크하고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극성이 심한데 조금 각자 개인 건강 유념하셔가지고 바깥에 저희들이 그 비치할 수 있는 손소독제 하고 따로 마스크도 이래가 준비를 하겠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제 챙겨가지고 하시고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일날 생방으로 유튜브를 끝까지 날리고 그때 많은 시청하시고 부양발전을 항상 칭찬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발전해 갈 수 있는 부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